예, 반갑습니다. 미래와 대략TV 김종세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사업은 현장 수요에 대한 원전 충전 제조 기술 장비 개발 사업입니다. SMR, 소형 모듈러 원자로나 계속 운전과 관련된 현장, 원자력대의 현장 수요에 대응해서 원전 충전 제조 기술하고 중 장비를 개발한 사업입니다. 총 6개의 과제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3개는 SMR 혁신 제조에 관련된 거고, 나머지 3개는 계속 운전과 관련된 거고. 먼저 이제 첫 번째 과제는 초대형 PM킵 혁신 제조 공정기 개발. PM킵은 파우더 메탈러지 핫 아이소스타틱 프레싱. 한국말로 하면 분말 약은 고온 분압 가압 성형이라고 하겠죠. 최종 목표는 혁신형, 수출형, SMR 주기기 제작을 위한 대형 PM킵 공정 기술 개발. 연구 내용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고, 1단계는 3년간 PM킵 용 분말 제조 기술 및 캡슐 제작 기술 개발. 그래서 PM킵 전용 금속 분말 제조 기술 개발을 두 개의 관종에 대해서 수행을 하죠. 그 다음에 금속 분말 제작을 위한 합금 설계를 하고, 분말 제작용 모합금 제조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분말 제조 특성 평가를 관리 기술 개발하고, 분말 제조 공정 기술 개발이 분말을 생산하는 거. 그리고 초대형 캡슐 설계 및 제작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뭐 성형 해석 기술을 개발하고, 캡슐 모델링 기술 개발하고, 그 다음에 보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금속 분말을 필링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프로타입 시험편 제작을 통해서 설계 검증하는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국내에 표준 현황 조사하고 회전화 추진방을 추진합니다. 2단계는 2년간인데요. 제조공정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초대형 PM킵 제조공정 기술 개발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두 가지 관종, 저압근감하고 보스턴 스테인리스관 토대종에 대해서 최적 PM킵 공정 조건을 도출하고, PM킵 후속 공정, 캡슐을 제거한다든지 후유 처리를 한다든지 비파괴 검사하는 기술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2분의 1 스케일의 직경 1.5m 크기의 원자로 상부에도 마법 제작을 평가하고요. 제작하고 평가하고요. 근데 생산품의 성능, 물성, 공인기간 시험 결과를 집계됩니다. SMR RPB 제작을 위한 풀사이즈 이펙트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부 복잡 형상, 상부에도 노즐이 많은 상부에도 에 대해서 풀사이즈 크기로 제작을 수행해야 됩니다. 근데 SMR 주요 부품 적용을 위한 표준화 추진으로서 표준화를 위한 데이터 패키지 생산하는 거, 캐피나 SMR 코드페이스 안 개발하고 제안하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일단 연구개발용은 혁신제품형이고요. 안전관리형 과제입니다. 지원체계는 57개월이고요. 1단계 31개월, 2단계 24개월이고, 정부 지원 연구개발 의미는 2,250억, 총 99.6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관기관은 기업이고요. 중소중견기업 참여해야 됩니다. 기타 사업은 기술료 징수과제고, PM 장비 구축 및 활용 방안은 사업계획서에 제출할 때 꼭 제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형 전자빔, 일렉트로 빔 웰딩, EBW 기술 및 공정개발. 최종 목표는 표준형 원전 및 차세대 원전 적용을 위한 두께 250mm 비닐 후판이죠. 그거를 원패스에 전자빔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종 공정을 개발합니다. 연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초대형 PM킵 시스템 개발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초대형 EBW 공정 기술 개발하는 거. 마지막은 원자료용기 EBW 적용을 위한 표준화 추진이 있습니다. 초대형 EBW 시스템 개발은 175kV급 EBW 전자총 및 대용량 고전압 전원장치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표준형 원전 SMR, 4세대 원전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EBW 시스템을 구축하고, 10중형 마법 제작을 위해서 북부 진공 챔버를 하고 밀폐, 차폐 설계하고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초대형 EBW 공정기술의 개발은 250mm, 세계 최대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패스 용접 조건을 취득하는 것,
디모니터링, 양심 트래킹 기술 개발하는 거, 변형 해석 전산 모사 기반 공정 검사하는 거, 전자빙 용접도 품질을 미치는 용접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하는 거, 그다음 이종 소재, 옷의 스테인리스 스틸이 클래딩이 된 정확한 소재의 원패스 용접이 가능한지 그거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게 있고요. 전자빙 용접 종료로 결함 방지를 위해서 슬럭 아웃 변수를 최적화하는 거, 스테인리스 스틸 저압근과 XM19, F6NM 같은 재료별 용접 조건을 최적화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인레 스케일, 두께는 250mm를 유지하고 인레 스케일 마법을 제작하고 시험하고 검증하는 게 있고요. 요 검증은 두 개의 관점에 대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최적 후열 처리 조건을 개발하는 게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원자력 EDW 적용을 표준화 추진은 일단 데이터 패키지를 생산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예열 삭제나 중성자 조사 시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캡틱이나 SM 코드 케이스 안을 개발하고 제안했습니다. 연구 개발 내용은 혁신 제품형이고, EDW를 하다 보니까 고조율이고, X-ray 같은 반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안전관리와 가정입니다. 기간은 45개월이고요.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는 유치한도 12억 원 내외, 총 73.4억 원입니다. 주관은 기업이 주관해야 되고 중소 중견기업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기술력 징수고요. 기타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총마포 고정밀 다이오드 레이저 클래딩 기술 및 공정 개발입니다. 최종 목표는 표준형 원전 및 차세대 원전 적용을 위한 총마포 다이오드 레이저 클래딩 공정 기술 및 시스템 개발입니다. 클래딩 폭은 45mm 이상이 돼야 돼요. 1회. 그 다음에 융착 속도는 시간당 10kg 이상이 돼야 됩니다. 연구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고출력 DLC, 다이오드 레이저 클래딩 집합체 개발했습니다. 고정밀, 초광폭 DLC 전원, 헤드빔, 최적 설계 구축이 있고요. 분말 송금형 노즐 및 장치 제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정밀 초광폭 DLC 시스템 개발입니다. 출력 에너지 제어하고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 개발하고요. 원자력이 중단 쉘이나 상하부 헤드 같은 적용 대상에 대해서 포지셔너 및 로봇 이송장치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 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대상 소재는 오센 스탠스 계열인 타입 308, 309 스탠레스가 아니고요. 소재별로 DLC 클래딩 요구 조건 표준화하고 희석률을, 다일루션을 최소화하는 조건을 취득하는 게 있습니다. 오버랩에 따른 비디 형상 상관관계 분석하고 송금 노즐별 클래딩 융착량의 특성 분석하고 자세별 클래딩 공정 최적화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클래딩 적용 공정 최적화 비교 시험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고정 및 초광폭 클래딩 시뮬레이션 모사 최적화하고 원자력 용기 중간 쉘 그런 상하부 형상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원자력 용기 헤드버거 인레 스케일로 제작을 해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각종 물성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원자력의 DLC 적용을 위한 표준화 추진합니다. 당연히 표준화를 위한 희석률이나 예열 삭제 등의 중점을 둬서 데이터 패키지를 생산을 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캡틱이나 XM 코드 케이스를 안을 개발하고 제안해야 됩니다. 연구 개발 내용은 혁신 제품형이고요. 기간은 45개월,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는 유치한도 6.5억 원, 총 30억 원 내입니다. 주간은 기업 주간이고 중간 중소 중견 기업에 참여를 해야 되죠. 당연히 기술력 징수가 되고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SMR 신대조와 관련된 거고요. 앞으로 얘기할 내용들은 이제 개선 운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장 적용을 위한 원전 대형 기기 인양 설비 보조 기기 개발 및 실증 시험입니다. 최종 목표는 대형 기기 인양 하역 보조기 시제품 개발 및 개발 품목의 실증 시험 체계 구축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형기기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준비가 준비가 되겠습니다. 연구 내용은 600톤 규모의 대형기기를 원자로 건물 내 반입 및 반출이 가능한 견인장치를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형기기를 건물 외부에서 인양, 스윙, 하역할 수 있는 초대형 리깅장치를 개발하고 또한 이 대형 기기를 건물 내부 및 외부로 반입과 반출을 위한 플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연구 내용이고요. 또한 이 개발된 그
인양 보적이기에 대해서 실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전 환경에 적합한 실질 실험 설비를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되고 구축이 되면 실증 시험을 하고요. 본인 인증 기간 시험을 수행을 두 가지 종류를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 개발 유형은 실증형이고요. 안전 관리형 과제입니다. 기간은 21개월이고요. 정부 지원 연구 개발 비는 1차 연도 6.9억 원 내외, 총 16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이 주관이고요. 연구 개발 학계가 참여가 필수입니다. 기술력 증수 과제고요. 기타 사항으로는 개발되는 장비의 활용을 위해서 발전 사업자 또는 주기기 교체 사업자의 수요 기업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음 과제는 원전형 초대열 합격 대형 사축 자유단위로 장치 및 공정 개발입니다. 최종 목표는 범용 자유단전기를 활용해서 스마트한 대형 사축 자유단조 시스템 개발하고 개발 단조 시스템을 활용해서 원전용 저비용 고품질 원전 단조 부품을 생산하는 겁니다. 개발 단조 시스템은 원재료 직경이 500mm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온도 제어 범위는 1000도에서 1200도 셀시오 디그리가 되고요. 단조 시간 감소율은 4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개발 대상 제품은 인코넬 690, 얼로 690, 니켈기 합금이죠. 를 적용한 CRDM, CDM 노즐이나 ICI 노즐 등 단조품이 되겠습니다. 연구 내용은 첫 번째, 대형 사축 자유단조용 다이세트 및 작동기구 설비 기술을 하고요. 두 번째는 다이세트 부품과 금형의 수명 평가 및 보장 시스템 개발했습니다. 세 번째는 소재 균일, 온도 제어를 위한 온도 제어 시스템 개발했고요. 네 번째는 사축 자유단조 시스템 활용해서 원전용 단조품 및 제품을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개발 장치를 이용해서 만든 원전용 초대열 합격 단조품을 가지고 품질 검증을 시행을 해서 코드 적용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절차가 연구되어 있습니다. 연구 개발 유형은 혁신 제품형이고요. 33개월의 이내의 그 연구 기간을 가지고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는 1차에서 7.6억 원, 네, 총 27억 원 내겠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이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이 되어야 되고요. 기술력 증수 가지고 기타 사항으로는 이제 연구 수행 단계에서 수요 기업과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안전 등급 유압 구동 제어 밸브 국산화 개발입니다. 최종 목표는 원전 안전 등급 유압 구동 앵글 밸브 국산화 개발입니다. 검증 시편 사양은 클래스 900 4인치 10인치 구경을 가진 밸브가 되겠고요. 검증 수행 기술 요건은 기술 기준은 IEEE 382 유압 구동기 기기 검증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4인치 10인치 구경에 대해서 해야 되고요. 근데 밸브 전체에 대해서는 ASME PM-1 2022년 버전을 통해서 성능 검증을 해야 되는데 10인치 구경에 대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원형 밸브 확장 적용 대상 3사 밸브 사양은 플래스 900, 220인치, 1305 사이 D, 최대 압력이죠. 그 다음 제2-3이 패키지 스펙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연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는 알았습니다. 하나는 유압구동 앵글 밸브 설계 제작 기술이 알았고요. 그 다음에 개발된 밸브에 대해서 검증하는 건 알았죠. 설계 제작 기술을 보면 유압구동기에 대해서 IEEE 38의 기기 검증 운전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 및 제작 기술을 개발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앵글 밸브에 대해서 SME QM-1 2002년도와 2017년 성능 검증 운전 환경을 고려해서 밸브 몸체하고 트림을 설계 제작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압구동기 앵글 밸브 조립체 정적 근적 진단 기반 설계 제작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요. 그 다음 유압구동 앵글 밸브의 가동 중 성능, 상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상시 진단 및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검증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압구동기 IEEE 382를 적용해서 기기 검증을 해야 되고 유압구동기에 대해서 앵글 밸브에 대해서는
ASME QM-1 2002년 버전을 가지고 성능 검증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 유압 구동기와 앵글밸브 조립체 정적 동적 진단기와 여력 평가는 ASME QM-1 2017년 버전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유압 구동 앵글밸브 조립체의 장기 운전 밀봉 능력도 시험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연구개발 비용은 혁신제품형이고요. 연구기간은 48개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1차에서 7억 원, 총 50억 원 내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이 주관을 수행을 해야 되고요. 기술력 징수과제고요. 기타 사항이 좀 많은데요. 일단 참여기업은 원전 품질 시스템 보유업체 또는 원전 밸브를 제작하거나 설계한 경험이 있는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구동기나 밸브 조립체 검증은 원자력 안전재단의 인증, 성능 검증 기관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되고요. 수요 기업인 발전 사업자의 EPR에서 밸브 검증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